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네, 다시 올림픽 공원 특설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상명대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곽정훈, 신원철, 최진혁 이렇게 4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서 8강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이한엽, 진승원, 최윤성, 염재성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한양대학교 선발로 8강전 치르겠습니다. 자, 10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상명대는 주전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한양대 실책이 나옵니다.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엔트리가 좀 적기 때문에 지금 고학년 선수들, 지금 유대회를 뛰고 있는 선수들도 좀 많이 출전을 했고요. 예. 자, 그에 비해서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1, 2학년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가 조금 같은 학교끼리 재미있는 경기, 재미있는 뭐 모습을 많이 나왔다면 그렇죠. 지금부터는 또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진혁 샤클락 바이레이션, 샤클락을 못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3 농구이기 때문에 그 오펜스 시간이 12초인 것을 빨리 좀 알고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곽정은 오른쪽으로 최진혁이 던집니다. 최진혁 2점 불발,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오른쪽 이한엽. 아, 깨끗하게 2점. 이한엽 선수. 자, 먼저 2점 넣고 시작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이번 시즌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자, 안쪽으로 돌아갈 패스 와요. 자, 외곽슛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가까이서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엽 레이어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그렇죠. 좀 전에 1경기와는 사뭇 다르게 좀 더 예. 빠르고 몸싸움이 좀 진행 몸싸움을 좀 하는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 1, 2학년 선수들은 경기 많이 투입 안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코트에서 경기하는 것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불발, 하지만 이호준이 직접 잡았고, 이호준! 아~ 자, 심판 판단 한번 볼까요? 아웃코트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예. 그 감각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다르죠. 자, 이번에도 들어가다가 놓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2대1 한양대학교 팀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HY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진승원. 진승원 스텝백 2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이호준. 자, 최진혁. 자, 곽정훈입니다. 곽정훈! 노 카운트. 아, 카운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곽정훈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이 또 잘 뛰어주는 선수인데요. 자, 안쪽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자, 저 뒤쪽에 상명대학교 감독인 이상윤 감독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선수들의 경기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 상명대학교는 이상윤 감독, 동국대학교는 뭐 김민정 코치 뭐 이렇게 좀 나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도 와서 선수들이 하는 걸 또 지켜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주 먼 거리인데요. 안 들어갑니다. 염재성의 2점 불발, 자, 베이스라인 쪽 파고드는 곽정훈. 나이들 바로 라이크러스. 봤어요. 자, 앞선 경기가 약간 올스타전 느낌이라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 앞선 경기였다면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네. 타테약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염재성 올라가는 과정 파울입니다. 상명대학교 이호준의 파울, 슛 동작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존심 싸움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양대학교가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유리그 시작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올해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염재성 다시 한번 2점!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일부러 백보드를 겨냥하고 쐈나요? 예. 4대1 석점차 앞서가는 한양대학교 HY. 자, 야투 불발 들어가지 않는 상명대학교.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외곽에서 예. 아웃코트에서 농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 선수들이 밖에서 농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저희 때만 아마 저 초등학교 때만 그 아웃코트에서 예. 좀 했었고 그 이후에서는 뭐 해달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어서 아웃코트에서 예. 경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5점, 1점짜리 슛을 더 성공했고 다시 한번 가로채기. 자, 상명대 선수들이 지금 뒤져 있는데요. 염재성! 아, 계기를 한번 보여줬는데 말이죠. 예. 자, 뭐 일단은 뭐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부담이 없는 맞대결. 자, 리바운드 싸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 3대3은 화려하게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본인의 개인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또 예.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회이고요. 자, 득점이 많이 없어요. 상명대. 하지만 2점 쫓아가는 점수 만들었습니다. 자, 곧바로 이한엽. 이한엽도 불발. 이호준 리바운드. 상명대학교 다시 공격 기회. 최진혁. 엔트리 패스 곽정훈 마무리.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쓰는 공보다 작기 때문에 딜링을 맞는 경우가 지금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전승환. 자, 이거 투었습니다. 예. 자, 드라이브 돌파하는 과정. 확실히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운동 능력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웨이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 그 본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요. 예. 자, 또 엘리트 선수들만의 3대3의 매력에 오늘 또 빠져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통점 6대6. 상명대학교 결국 통점으로 갑니다. 자, 안양대학교는 다시 도망가야죠. 이한엽. 옆으로 염재성. 베이스라인 염재성 외곽으로 내주는 과정 파울. 샷클럭보다 파울이 먼저였습니다. 자, 4분 50초 정도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수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수는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예. 뭔가 모를 긴장감이 있는 경기입니다. 예. 자, 뭐 고려대 선수들은 그래도 경기 많이 뛰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만 다른 학교 선수들은 아직까지 저학년이다 보니까요. 출전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대회 기간 중에 벤치에 앉는 시간이 많은 선수들로 오늘 예. 구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곽정훈 리바운드 예인 슛이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염재성 두 점 올라왔어요. 하지만 불발. 자, 쏘지 않고요. 아, 쏘는군요. 짧습니다. 이한엽 외곽. 진승원 한양대학교 6대6 동점 계속해서 외곽 성공합니다. 저렇게 진승원 두 점. 정면에서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는 슛은 저희가 이제 포로기라고 흔들들 얘기를 하는데 맞죠. 정상적으로 슛을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행운의 샷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행운의 샷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은 뭐 공이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이 쓰는 공보다 작기 예. 때문에 힘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박정훈 성공. 자, 재미있게 한양대학교와 상명대 선수들의 맞대결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인데요. 이한엽 불발. 자, 최진혁 잡았습니다. 다시 곽정훈. 곽정훈 성공. 오래간만에 그 체공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8대8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팽팽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양보 없습니다. 3분 30초. 자, 여기서 쉬게 되면 탈락이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입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이 경기 중요한데요. 곽정훈! 그렇죠. 이왕 또 시간 내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김에 이기면서 올라가야 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경기 템포 빨라지고 있고 상명대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웬만한 컨택은 불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인지해야 돼요. 자, 곽정훈 연속 득점. 아무리 엘리트 선수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코트 예. 그 규칙은 빠른 스타일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10대8입니다. 10대8. 자, 10대8. 자, 레이업 곽정훈. 곽정훈이 살아나고 있고 팀의 득점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대8. 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어려운 상황인데 잘 메이드를 시켜줬습니다. 염재성 득점. 이한엽 다시 리바운드. 2분 30초 남아있는 두 팀의 경기. 진승원 짧습니다. 자, 진승호. 아, 옆에서 염재성. 아, 짧아요. 예. 염재성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렇죠. 엘리트 선수들이 흔히 나올 수 없는 지금 에어볼이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예.
자, 엘리스 선수들은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공을 얼마만큼 감을 줘야 될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처음 쓰는 공인 거기 때문에 감각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곽정원 파울 당하는 장면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양팀 파울 3개씩 똑같이 파울을 하고 있고요. 이 6개 이상이 올라가야 팀 반칙에 걸리게 되는 3대3 농구입니다. 곽정원의 자유투. 자, 11대9 2점 앞서 있는 상명대학교 곽정원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승점차. 자, 곽정원 선수가 지금 유리그 평균 20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말이죠. 예. 곽정원 리바운드 가죠. 오, 조심해야죠. 자,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 곽정원 리바운드 본인이 또 해결합니다. 지금 곽정원만 계속 넣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명대학교가 지금 엔트리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고학년과 지금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곽정훈 또 한 번 자유투. 13대 9 조금 여유 있게 벌어져 있습니다. 1분 41초 남았습니다. 자, 곽정훈 지금 이 자유투 하나 성공한다면 이제 뭐 승리로 가는 8부 능선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 7번 곽정훈 4강에 가기 위한 득점 안 되는군요. 자, 한양대학교 마지막 기회를 한번 노려야 되는데요. 자, 빨리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이한엽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잡고 옆으로 놓쳤어요. 자, 마지막 터치 상명대인 것 같고요. 한양대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공격으로서 외곽 슛을 한 두 번 이상 좀 보여줘야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분 15초 리버스레이어. 멋진 패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곽정훈 반칙을 당했습니다. 아, 위험해요. 서로 좀 동업자 정신으로서 심한 파울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몸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13대 10 상명대학교가 승점 앞선 가운데 남은 시간 1분 9초입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오늘 8경부터 결승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대회 특별히 신설된 엘리트부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곽정원 물발 리바운드 곽정원 좀 전에, 다시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기에 비해서 지금 이번 경기는 바람도 매우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공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패스가 정확하지 못했고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44.8초 남았습니다. 13대 10. 자, 아직까지 심판이 부상을 입었어요. 예. 심판과의 또 몸에 접촉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괜찮다고. 네.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이 표정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쿨한 척을 좀 해주셨어요. 곽정훈 두 점짜리 슛 에어볼. 자, 이제 33.5초 승점차 마지막 기회 한양대 있습니다. 아, 이거 경기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예. 자, 외곽슛 두 방이면 순식간에 좀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말이죠. 샷클락이 또 12초밖에 되지 않아요. 이한엽 짧습니다. 리바운드 곽정원. 자, 이제 상명된 여유가 좀 있어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곽정원 안 들어갑니다. 자, 빨리 나와야죠. 이한엽 와이드 오픈 쏩니다. 그렇죠. 바로 쏴야 돼요. 한양대학교는. 예. 자, 9.1초 남은 상황 휘슬입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이 이번에는 상명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상명대 석점차 이제 그렇죠, 시간만 보내면 돼요. 경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아, 아닌가요? 라인을 또 밟았습니다. 아, 라인을 밟았다는 얘기네요.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나요? 4.7초 남았는데요. 예. 이한엽 안 들어갔고요. 자, 나오자마자 던지겠죠.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13대 10 상명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엘리트부 3대 3 경기 상명대학교가 13대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예. 자, 한양대학교와 이 상명대 경기 역시 상명대 이 형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곽정훈 선수가 마지막에 집중력을 좀 보여주면서 상명대학교와 승리했습니다. 예. 자, 한양대학교 아쉽게 8강에서 졌지만 또 이 선수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뒤에 남자 엘리트부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올림픽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